소윤이님 사연입니다. 아들인 너를 위한 발라드. 안녕하세요, 소윤이입니다. 이번 사연은 고1 때 겪었던 일인데요. 저에게는 또 하나의 멘붕이었기에 나름의 해석으로 해탈을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이 글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가명으로 하는 점과 학교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니만큼 오해 없이 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의 풋풋함을 막 벗어난 고1. 학교며 학생들, 선생님들과 교실까지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학년이라 설레임 100만 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교가 재건축 건물이다 보니 깨끗하고 학습 의욕을 샘솟게 하는 데는 손색 없는 구조여서 더욱 좋았습니다. 학교의 내 외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5층짜리 건물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육교와 같은 연결로가 2층부터 층층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들과 이 연결로를 오자교라고 불렀습니다. 건물 사이의 연결로 치고는 그리 멀진 않았지만 건물 사이를 건널 때면 약간의 짜릿함과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어 매력적인 오작교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백화점 연결 통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유리가 전체를 덮고 있는 구조이죠. 정문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이 A 건물, 왼쪽이 B 건물로 되어 있었고 A 건물 1, 2층에는 야자실, 3층부터 5층까지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다닌 학교는 학년이 낮을수록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고3 선배님들은 시간을 아껴야 하니 3층에 배정될 수밖에 없었고 저는 1학년이라 5층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었죠. 야자실은 고3 선배님들만 사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 학년은 9시까지 단별 교실에서 야자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B 건물은 층별로 화장실과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5층에 교무실과 대강당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불행했던 건 5층에 교무실이 있어 1학년들은 언제나 교무실 시야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실과 여타 공간이 분리된 구조이다 보니 학습엔 최적화된 곳이었습니다. A 건물은 주구장창 공부만 하면 되는 곳이고 한번 들어가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절대 나갈 수 없는 공간이었죠. 창살 없는 독방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나름의 깨알 재미는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독방 탈출의 유일한 방법은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5층 오작교에 나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어렴풋이 통유리 사이로 보이는 바깥 풍경에 감탄하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간식을 사 먹으러 매점에 갈 때도 있었지만 5층에서 1층으로의 모험은 쉽지 않았기에 매점보다는 그 오작교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학기와 함께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을 무렵 슬슬 근질거리기 시작하더군요. 호기심에 발동이 걸린 것이었죠. 야자 초반엔 책상에 잘 붙어있다가 거의 중후반쯤이 되면 B 건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솔직히 B 건물에 가기 전 오작교를 지날 때 그 기분이 좋아서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야자 중반쯤이 되자 괜시리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만들어 슬금슬금 독방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천천히 복도를 지나 오작교 쪽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에 듣는 피아노 소리. 정말 달콤할 것 같지만 심장을 쪼그라들게 하는 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천천히 소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더 다가가면 딱 멈췄습니다. 5층에는 교무실, 화장실, 그리고 대강당 뿐이었고
피아노 소리가 났다면 분명히 야자 감독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았을 거거든요. 더군다나 교실에 상주해 계시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과 끝날 때만 각 교실로 다니시고 남은 시간에는 교무실에 계셨던 상황이니 분명히 그 타이밍에 밖에 나와 보셨을 텐데 아무도 나와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얼른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야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니? 저 쌤, 방금 이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여쭈어보았습니다. 피아노 소리? 못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야자 선생님께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소리를 따라가니까 딱 멈췄거든요. 에이그 녀석, 공부 땡땡이 치고 싶어서 괜히 그러는 거지? 안 그러던 녀석이 땡땡이질이야. 얼른 교실로 들어가. 에? 아, 저 땡땡이 아니에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거든요. 하던 일 마저 마무리하고 교실로 갈게요. 근데요 쌤, 저 무서운데 화장실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 너 겁쟁이구나? 애처럼 화장실도 못 가고. 아니 근데 하던 일이란 게 화장실이었어? 아무튼 알았어. 참나.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저는 거국적으로 겁쟁이 소윤이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여러 날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약간 억울했지만 당장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 이번엔 같은 야자 시간에 진짜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순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교실 밖을 나오는데 친구 예지도 같이 나오고 있었죠. 예지는 지난번 사회 역습편에 등장했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잘 됐다 싶어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오작교를 지내고 있었는데 전에 들었던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지야, 너 저 소리 들려? 피아노 소리. 어, 들려. 근데 좀 이상한데? 왜 딴 세상 소리 같지? 예지의 영혼 없는 멘트에 제 콧구멍에서는 스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딴 세상? 뭔 세상? 얘 또 시작이네. 이건 현실 피아노 소리잖아. 잘 들어봐. 아니야, 이건. 그럼 가보자. 어디서 난 소린지 확인해야겠어. 저는 후덜거리는 다리로 예지의 손에 이끌려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지는 모두 무시된 채 질질 끌려가다시피 가게 된 것이었죠.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같이 멈추었죠. 1, 2분 정도 가만히 있으니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출처는 대강당이었습니다. 살금살금 걸어가 대강당 문 앞에 서 있자 소리는 더욱 또렷이 들렸습니다. 대강당엔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누가 이 밤에 치고 있는 건지 몹시 궁금해졌죠.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데 대강당 안에서 귀에 익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약간 둔탁하게 막힌 듯한 소리긴 했지만 분명히 그 곡이었죠. 그렇게 소리를 들으며 예지가 대강당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잠긴 상태였던 거죠. 피아노 소리는 계속 들렸고 점점 커지자 예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멈추었고 잠시 뒤 피아노 전체를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 동네가 떠나갈 듯 비명을 지르며 교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제가 꽥꽥거리며 지나가니까 야자 선생님께서 교무실에서 황급히 나오셨고 각 교실에서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난리를 치며 교실로 뛰어들어오는 저를 보자 반 친구들은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야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괜찮냐고 하셨고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지한테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다들 난리가 난 통에 야자 선생님들은 그 소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셔야 했고 나머지 한 분은 대강당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예지한테로 가선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예지의 이야기를 들은 야자 선생님께선 예지를 뒤로 두시고는 대강당 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그땐 제가 예지에게 가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황당한 건 예지랑 제가 열려고 할 때는 절대로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야자 선생님께서 열 때는 그냥 쓱 하고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안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눈엔 그랬지만 예지는 무언가 다른 걸 감지했는지 대강당 무대 쪽에 있는 피아노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무속인 어머니를 둔 예지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해서 대강당을 살피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지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있어? 뭐 보이는 거야? 어, 있어. 피아노에 한 녀석이 앉아있는데? 피아노를 치다가 소연이 네가 지른 소리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어. 뭐? 나 때문에? 뭔 소리야? 가만, 조용히 해봐. 예지는 그렇게 한참을 서서 피아노에 있는 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지가 그 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야자 선생님들은 전교생의 분위기를 잡아주셨고 예지 옆에 서 계시던 다른 야자 선생님께선 예지의 기이한 모습에 반쯤 혼이 나간 상태셨죠. 그 선생님께서 놀라실까봐 제가 귓속말로 예지가 어떤 집안 환경인지 말씀드렸고 그제서야 이해하시며 예지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뒤쪽에서 물러서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야자가 끝나 집으로 돌아갈 때 저는 예지에게 피아노의 령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지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녀석은 이 학교가 재건축되기 전에 여길 다니던 학생이었고 음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대.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고 대입을 치르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다는 거야. 자신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지. 밤마다 대강당에 와서 못다 이룬 꿈을 나중에 환생하면 이루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대. 훗날 만나게 될 새로운 부모님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음악실에서 연습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실기할 때 긴장을 하지 않으려면 대강당에서 연습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대.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한테 들켰다면서 소윤이 너한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근데 자기도 놀랐대. 소윤이 네가 너무 소리를 질러대서. 그러니까 목청껏 외쳐대는 거 그만 좀 하지. 이제 적응할 때도 되지 않았냐? 나랑 다니면 종종 있는 일인데 넌 어째 매번 난리냐. 이제 적응 좀 해라 제발. 몰라 적응 안 되는데 어떡해. 아니 나 적응 못해. 나는 평민이고 예지 너는 슈퍼내추럴이잖아. 내가 어떻게 적응하냐. 나는 쪼랩 너는 만렙인데. 여튼 피아노 녀석은 안타깝다. 나중에 꼭 환생해서 원하는 음대도 가고 멋진 피아니스트가 되길 기도해줘야겠네. 그렇습니다. 저는 매번 적응을 못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겁쟁이잖아요. 나름 강심장인데 이런 순간엔 멘탈이 날아가거든요. 어찌됐건 가끔 야자 중간 시간에 예지랑 오작교에 나오면 여전히 피아노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냥 편히 들었죠. 하지만 나중엔 그 녀석에게 또 목청껏 외쳤습니다. 야 피아노야, 제발 공명 좀 바꿔라. 아들인 내는 이제 지겹단 말이지. 노력 좀 해봐, 노력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음대도 잘 가는 거라고. 알겠냐? 이렇게 말하며 예지랑 저는 오작교 위에서 서로 미소를 지은 뒤 마음속으론 그 피아노 녀석의 한이 풀리길 바라는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읽었다는 듯 피아노 녀석은 공명을 바꾸어가며 연주했죠. 어찌 보면 무섭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한 젊은 친구의 못다 이룬 꿈에 대한 간절함이 저랑 예지에게 전달이 되어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이면 환생해서 멋지게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세계에서 위상을 떨칠 만한 피아니스트가 되길 진심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석구님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예지가 이번에도 제 이야기 속에 등장했잖아요. 이 친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가끔씩 겪는 일들을 석구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예지랑은 어릴 때부터 친구이고 운이 좋은 건지 어떤진 모르겠지만 초중고를 같이 다녔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랑 같은 공간에 있다거나 만나서 함께 있는다거나 아니면 통화라도 하는 날이면 저도 같이 주파수를 타고 그 기이한 현상들을 겪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으면 어느 타이밍에는 강력하게 느끼거나 듣거나 보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 이 또한 신기하긴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저 혼자 초기 발달할 땐 그냥 희미하게 느끼는 정도이지만요. 어쨌든 예지랑 지내며 오랫동안 겪어보았지만 저는 아직도 적응 불능 상태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지를 주인공으로 사연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썰들을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섭님과 석구님들, 힘들지만 늘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